음식은 마음이다. 첫 번째 시간 주제는 감자 이야기. 그 중에서 퓨레 드 봄 드 테르, 감자 퓨레입니다. 오늘 함께 할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17학번 장지성 학생입니다. 자, 이제 퓨레 드 봄 드 테르 감자 요리를 우리 학생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감자를 깎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학생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해본 적이 있나요? 집에서 이제 혼자서 요리할 때 그냥 가끔씩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생이 볼 수 있게 네네. 제가 조금 천천히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감자 눈이 있을 때는 네네. 이거를 일부러 도려내거나 그러지 않도록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면은 익히면서 그 부분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은 이렇게 도려 더 깎아내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을 이쪽에서 시작하면은 나중에 네. 하는 게 조금 더 네.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 가지 않으려면은 한 네네. 80%에서 중첩되게 가야 돼요. 그래야 네네.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죠. 아, 그죠? 네. 감자 칼을 에코노미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좀 잘 벗기면은 좀 경제적으로 벗겨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한번 씻은 감자는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요리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잘라줘야 될 경우가 있고 네.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감자는 이 팬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반 정도 잘라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잘게 자르는 것도 네. 좋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감자의 크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학생도 한번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감자를 넣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익히는 방법이 독특한데 지금 감자에 저희는 우유와 물을 이용해서 익히려고 합니다. 우유와 저한테 반을 쓰고 우리 학생한테 반을 주겠습니다. 네. 한번 넣어보세요. 네, 물 반, 네. 우유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감자가 이렇게 잠겨야 됩니다. 감자가 잠기지 않으면은 익히는 동안에 감자가 표면에 나타나면은 그 부분이 덜 익거나 수분이 네. 부족해서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천일염 굵은 소금을 쓸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 한번 넣어볼까요? 감자 잠길 정도로? 네, 감자가 푹 잠길 정도야 됩니다. 약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익히는데 그동안에 감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학생도 한 반 스푼 정도 지금 우유가 약 500ml, 그 다음에 네. 물이 약 500ml, 소금이
10g입니다. 그러면 감자가 평균 150g, 그리고 네. 수분량이 1000ml, 그 다음에 소금, 굵은 소금이 10g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뭐 질문 있으면은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근데 왜 물과 우유를 동시에 사용해서 감자를 익히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 작업의 마지막은 우유로 맛을 냅니다. 네네. 우유로 맛을 내는데 이 익히는 과정을 우유로 시작을 하면은 맛의 어떤 그 흐름이 동일선상에서 같이 움직여요. 만약에 물로 하고 우유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감자를 익히는 동안에 감자의 맛이 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다시 채워주질 못해요. 그런데 감자를 익히면서 물과 우유를 함께 주면은 감자의 맛이 빠지지 않고 보호막이 형성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중에 익힐 때 감자 맛에 우유 맛이 배어 있어서 우유를 넣었을 때 훨씬 더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굵은 소금을 넣는 이유는 굵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미하고 다른 그런 맛의 특징인데 약간의 그런 감칠맛. 좀 단맛이라고 하는데 스윗한 단맛이 아니라 맛에 있어서 감칠맛이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불에 올리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와 물을 섞었을 때는 열을 가했을 때 끓어넘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실습을 가르칠 때는 우유 넣는 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생은 실험도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공계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남들보다 좀 재능이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 넘치지 않게 불을 약한 불로 일정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체 내린 다음에 다시 우유로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일단 네. 불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에 올릴 때 처음에는 약한 불이다 중간 불이다 이런 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찬 물에 센 불이든 약한 불이든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약한 불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불을 조절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주의력이 굉장히 더 필요로 한 거죠. 그죠? 이게 끓고 있으니까 우리 자리를 이동해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다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네네. 약한 불로 계속해서 이제 끓인다고 하셨는데 네네. 몇 분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감자의 크기입니다. 왜냐면은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수분의 양도 달라지는 거고 소금의 양도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소금의 양도 달라지는 게 끓이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의 크기와 가장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팬의 크기, 편수 팬의 크기, 그 다음에 감자의 크기, 물의 양, 소금의 양 이런 것들은 다 동일선상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빼야 할 때로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뭐 그 책 같은 데나 아니면 뭐 방송 같은 데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자주 해보는데 이렇게 눌러보거나 찍어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가누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지 정도 가늘한 걸로 해야 왜냐면은 안 익었는데 굵은 걸로 하면은 감자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작아지고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거기에 이제 수분이 닿고 그러면은 감자 본질의 맛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경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 갖고 약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익었다는 게 와요. 우리 밥도 할 때 30분 뭐 우리가 그 센서 돼 있는 거 하면은 다 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찾기 어렵지만은 조금만 해보면은 쉽게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가 해준 어떤 지금 레시피에 시간은 약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할 겁니다. 근데 감자의 크기가 커지면은 거기서 10분 정도를 추가해야겠죠. 아까 감자를 자르지 않았다면은 10분 정도 추가되죠. 네. 자,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감자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익은 감자를 채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을 꺼볼까요? 네. 준비된 게 지금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익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감자만 여기에다 꺼낼 텐데 보면은 이렇게 있죠. 감자가.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네.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바닥에 깨끗한 면보를 놓고 여기에서 감자를 내릴 건데 네네. 지금 이 감자를 꺼내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버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버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체 형태, 그 다음에 크리미한 상태, 그 다음에는 액체 상태, 그리고 또 한 번 그 액체 상태를 태운 거, 누아제트라고 하거든요. 네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버터를 쓰는 거는 고체 상태와 크림이 중간 정도 돼요. 자, 감자에 버터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우유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농도와 맛을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한 번 편수에 우유를 조금씩 넣어볼게요. 약 100ml에서 200ml 정도를 데우는데 이 100ml에서 200ml는 이 감자 퓨레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네, 이 정도를 여기 편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유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최고로 약한 불. 최고로 약한 불이라는 거는 우유가 끓이면은 위에 유청이 분리되면서 점막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감자 퓨레에서 텁텁한 맛이 생기거든요. 조금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약 한 70도 정도, 60~70도 정도만 돼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면보나 마른 행주를 밑에다가 놓고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자를 먼저 여기에서 건지겠습니다. 건져서 여기다 놓고 또 하나 감자를 여기다 놓고 우리 학생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가지가지 않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이거는 빼고 지금 이제 우유가 어느 정도 데워졌거든요. 이 우유로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네. 네, 이거는 조금만 더 데울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버터 얘기했잖아요. 버터를 보통은 채 내린 다음에 거기에다 섞어서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을 조금 더 달리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감자가 내려가는데 이 버터를 미리 넣어놓으면은 감자하고 훨씬 더 잘 섞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나요? 네. 열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우리 학생도 버터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네. 네. 지금 버터 넣는 양은, 네. 내가 어떤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크래퍼, 고무 스크래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먼저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자를 반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 또 한번 반 정도 자릅니다. 자르고서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위에 놓고 엄지를 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채는 이렇게 하면 감자가 본인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채를 이렇게 잡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까끌까끌하면 미끌미끌하면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네네.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채를 이렇게 가깝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조금씩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네. 그런데 좀 힘있게 눌러야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잘 됩니까? 아,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잘 안 될 텐데 제가 바로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 힘 있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감자 모양을 보여줄게요.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있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길게 빼야지 됩니다. 이렇게. 네. 네. 처음이라 그렇지 조금만 몇 번 해볼 기회가 있어서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리고 근데 위에 더 깔끔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는 순간에 이쪽으로 조금 또 밀려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은 내가 넣은 감자의 양은 나중에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지 어딘가 빠지면은 감자가 부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잠시만요. 이렇게 밀어볼까요?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우유, 데운 우유 있죠? 네. 얘를 넣기 전에 먼저 얘를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섞어지나요? 네. 네. 조금 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따뜻한 우유입니다. 넣고 처음부터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야지 얘가 이리 밖으로 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넣어보세요. 잘 되나요? 네. 조금 치대듯이 해야지 이게 점성이 또 생기고 서로 잡아주는 힘이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학생 거를 먼저 해줄게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열을 한 번 더 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제 것도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버터를 안 넣고 계란 노른자를 넣으면은 우리 크로켓 같은 거 할 수 있는, 왜냐면 노른자는 잡아주는 힘이 있고 버터는 부드럽게 해주는 힘이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작업은 마쳤고 다시 한번 불로 갑니다. 자, 이제 불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잘 녹지 않은 버터하고 그 다음에 약간 온도가 내려간 버터를 다시 이제 감자와 잘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훨씬 더 유화시키는 역할이 있거든요. 한번 잘 저어줘 볼게요.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감자의 상태, 퓨레 상태가 얼마나 더 부드럽고 고운지 나타납니다. 지금 불은 센 불이 아니라 아주 약한 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 불이면은 여기에서 버터가 분리를 해버려요. 버터는 우리가 그 전체 함유량을 볼 때 수분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뭐 지방이죠. 그 다음에 수분과 뭐 미네랄, 뭐 지방, 무기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하나로 있을 때는 맛이 좋은데 분리되면은 탁해져요. 냄새가 날 수 있고. 네. 자, 어때요? 잘 저어졌나요? 네, 다 녹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면은 부피를 늘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윕을 쓰는 거는 지금 이 윕을 쓰면은 감자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점성도 생기겠죠. 그죠? 저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더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하는 거. 우유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자 하나가 약, 그냥 감자 유리 하나면 한 사람이 먹는데도 부족할 텐데, 여기에 이제 버터도 넣었죠. 우유도 넣었죠. 그랬더니 2인분 식사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감자 하나에 영양적 가치와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감자 퓨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농도를 조금 데이게 하였고 하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죠. 하나는 담는 거고 하나는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는 담는 거고 하나는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농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가능하고 환자식으로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기에 올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거 한번 테스팅 할 수 있는 시간 할 텐데 우리 학생이 만든 걸로 여러분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있으면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일반인들 같은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위험 버터를 사용하는 건가요? 보통 예전에는 가염 버터가 많이 있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무염버터의 소비가 많아지니까 무염버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 버터를 쓰는데 무염 버터를 쓰는 이유는 항상 제로 포인트에서 무언가 시작을 해야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금을 넣는 양도 만약에 가염 버터면은 전체 양을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양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가염 버터보다는 무염 버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네. 네. 버터가 집에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파리에서 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있으면서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름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북부 지역은 버터를 많이 썼고 예전에 중부 지역은 돼지 기름을 좀 쓰고 남부 지역은 올리브유를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뭐 돼지 기름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추세가 됐고 건강상도 그렇고 뭐 어떤 생산성에서도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이제 버터의 소비와 올리브의 소비가 주 쓰임이었던 것 같아요. 형태였는데 만약에 버터가 없을 때는 올리브유를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올리브유로 했을 때와 버터로 했을 때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그러니까 겨울에 올리브유로 하면은 잘 맞잖아. 내가 어떤 태생적인 거를 거스른다는 거는 여름에 더우니까 옷을 가볍게 입죠. 겨울에 추우니까 어때요? 옷을 좀 두껍게 입죠. 올리브유는 열대성이에요. 그죠? 따뜻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잖아요. 그거를 추운 데서 막 쓰려고 하면은 보관도 쉽지 않아. 막 어떻게 보면은 좀 굳기도 하고, 그죠? 좀 달라요. 하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만 기울인다고 하면은 올리브유로 해도 훌륭한 음식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겠죠.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어요? 네. 감자를 핸드믹서나 믹서기 아니면은 졸구에다가 으깬다거나 하지 않고 네. 체에다가 거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퓨레드 뽐드테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메쉬 포테이토하고는 다릅니다. 메쉬 포테이토는 으깬 감자고 퓨레라는 거는 입자의 어떤 그런 크기가 고운 걸 말해요. 물론 이제 과일 퓨레 뭐 아니면은 음식에서 퓨레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입자가 굉장히 고와야 돼요. 그러면 핸드믹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믹서기를 쓰면 어떠냐? 그거는 손실이 맛의 손실이 그러니까 형태나 부드러움은 있는데 손실이 또 따라줘요. 우리가 아까 체 이렇게 거르는 방식이 약간 고전적인 방식인데도 어느 정도 감자의 맛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입자의 형태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체에 거르면 감자의 맛이 보존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죠. 자, 보면은 아까 고무주걱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했잖아요. 스크래퍼와 고무주걱으로. 그거는 쇠와 쇠를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거야. 강제로 뭔가를 분쇄했어요. 그럼 그거는 맛은 조금은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건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거하고 남보다 빨리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거고 남이 못 하는 거를 하는 거죠. 뭐 공장에서 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손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이 그 작은 차이를 갖게 되죠. 네. 자, 지금까지 질문 받았는데 더 없으면은 우리 학생이 한 감자 퓨레를 한번 테스팅 해보고 플레이팅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준비한 감자는 지금 한 군데 우리 친구가 한 거하고 저하고 섞었거든요. 섞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을 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려줄 텐데 보세요. 그리고 치즈를 여기에다가 토치즈 좀 자, 어때요? 너무 예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즈를 약간 멜트를 시켜줍니다. 맛을 동질화 시켜주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네. 자,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연어 같아요. 굉장히 심플한데 훌륭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테스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수업에 참여해준 학생들한테 본인이 하나씩 서브해주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친구한테 하나씩 우리 여학생부터 드리고 네 테스팅 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여기다 놓으면 전달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본인도 한번 테스팅 해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 감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감자의 변신 어때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작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열정을 한번 음식에 또 요리에 또 아니면 자기 삶에 이렇게 넣어보시기를 바라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